자, 이어서 302조 보겠습니다. 302조 보면 정비사업 시행방법 나오는데 제1절 해가지고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 밑에 다 말을 만들어보세요. 시행방법 5개. 주관경 개선사업 바로 밑에 다가 시행방법 5개 써봐요. 재개발사업 옆에 다 2개. 재건축 사업 한 개. 그래서 그 개수대로 시행방법이 떠올 정도가 돼야 공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수. 다시 한번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방법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두 개. 재건축 사업은 몇 개? 한 개만 있다. 딱 이부터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행방법을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 보니까 번호가 4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어디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제일 첫째 줄에 있어요. 주관경 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각 방법 4개하고 또는 이를 뭐 하는 방법? 그것다 줄 거예요. 이를 혼용하는 방법 그것다 줄 것이고 5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나왔어요? 5, 다섯 개 나왔죠. 그리고 밑에 재개발사업 봐보세요. 재개발사업은 줄 거 봐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 거기다 줄 것이고 1.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이렇게. 그래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거기다 줄 것이고 2.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 밑에 다 방법 이렇게 방법 있어. 그래서 공급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할 때 공급 밑에다 방법. 공급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재건축 사업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까지만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하나 딱 있다. 몇 개 있다? 하나. 하나 있다. 저 밑으로 가서 보면 단 그 말 찾아봐요. 단 오피스텔을 찾았나요?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준 주거자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얼마 이하 된다? 30 이하. 그까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관경 개선사업부터 보죠. 1번 주관경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이용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그리고 계획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 이걸 약자로 스스로 체크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 방법 동그라미. 그래서 스스로 계량법 이렇게 합시다. 2번, 이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수용 동그라미, 수용해가지고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한테 우선 공급. 그래, 우선 공급에다 줄 거예요. 그래, 이걸 수용해서 우선 공급, 마지막에 또 토지란 말 지워버리고 대지란 말 써. 대지. 토지를 할 때 토지를 지워버리고 뭐라고? 대지. 대지하고 아까 대지 뜻 말씀드렸죠? 대지가 뭐예요?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란 말 지우고 뭐라고요? 대지. 대지를 그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 또는 토지등호소자 애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4번, 3번. 시행자가 바로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환지로 공급을 퇴사할 수도 있다. 4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5번 이상어 1번부터 4번까지 쭉 봐봤는데 이걸 섞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혼용 방법. 이 세 가지 사업을 보았습니다만은 세 가지 사업 간에서 혼용 방법은
무슨 사발대만 인정될까? 주거환경 개선 사발대만 인정되지 다른 사발대는 호원형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 그 4번 봐봐요. 4번은요 관리처분에다가 네모 쳐요.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할 때도 관리처분에다 네모 쳐요. 재개발 사업 찾았나요? 네. 저기 재건축 사업도 관리처분에다 네모 쳐요. 관리처분에 찾아가지고 찾았나요? 네. 자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사업 시행 방법에 무슨 계획으로 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까? 관리첨계, 관리첨계, 관리첨계로 한다 이런 말 나있죠. 그래 정비법은요 이 관리첨계란 말이 관리첨계란 말이 정비법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법이 존재한 이유는 이 관리첨계 방법을 통해서 바로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 때문에 이 방법 때문에. 그래서 관리첨계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은 중요하다? 관리첨계은 중요하다. 관리첨계이란 말은 무슨 법에서만 나온다? 정비법. 정비법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관리첨계. 이렇게 딱 동전은 앞뒷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 세 가지 사 모두 다 그 방법은 인정됩니다. 똑같이 관리첨계, 관리첨계, 관리첨계 해라 이렇게. 다만 내용상 약간 차이는 있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관리첨계을 통해서 공급할 때게요. 바로 주택 줄거봐 부대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바로 관리첨계 바로 옆에 있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한다 이 말 보인가요? 보이죠? 근데 재개발로 내려가봐. 재개발은 관리첨계 바로 옆에 뭐가 나 건축물을 건설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건축물을. 약간 다르죠? 공급하는 내용이. 마지막 봐봐요. 재건축은 관리청에 따라 뭘 하냐?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오피스까지 나오죠? 그것도 줄거 봐요. 약간 공급하는 내용물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한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뭘 건설해서 공급한다고요?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근데 재개발은 뭘 건설을 공급하냐? 건축물을, 건축물. 이 건축물은 주택도 포함되고 상가도 포함되고 공장도 다 포함되는 것이 건축물이에요. 더 넓은 의미예요. 아까 재개발은 상업적에서도 하고 공업적에서도 하고 또 주거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도 상가도 공장도 다 포함되는 것이 건축물이에요. 더 넓은 의미 용어예요. 그런데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할 때는 주택, 부대, 봉쇄를 만들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설에서. 재건축은요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어. 바로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봉설뿐만 아니라 뭐 또? 오피스텔 거기다 체크라고 그랬죠. 그래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및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할 때에는 무슨 사업할 때만 인정한다? 재건축. 재건축. 다시 한번 재개발할 때는 관리청에 따라 뭘 건설 공급하냐? 건축물. 주관경 사업은 관리청에 따라 건설 공급할 때 뭘 공급하느냐?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봉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대시설이 뭐냐면은 다음에 주택법에서 공부하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그 주택에 들어서 있는 단지에다가 바로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 만들어 넣는 거예요. 봉시설은 뭐 어린이부터 유치원, 뭐 경로당 이런 것도 운동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에 주택법에서 공부하는데 아무튼 이 주택 및 부대 봉시설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주관계사. 거기에다 더 오피스까지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재건축. 그냥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 것은 재개발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하늘로 좀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관리첨계 방법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재개발 사업 시행자 뭐 재건축 사업 시행자 또 주관경 사업 시행자가 이 정비구로 정되어 있는 곳에 바로 편입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다. 여기 A껏 종전토지하고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있다. B껏도 있다. 똑같아. 이렇게 C껏도 있다. D껏도 있다. 등등 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사업 신결처상 이네들한테 야 너네들 분양 받고 싶으면 분양 신청해라 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친구들 토지등록소유자 하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관청에서 알려주면 이 기관 내 시행자한테 나 분양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를 대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때 분양 신청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이 안에 있는 종전가 여기 있는 것들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죠. 여기 있는 것들을 감정평가자를 동원해서 감정을 다 매겨요. 뭘 매긴다고요? 감정가.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감정가를 싹 매겨요. 매겼더니만 이 감정가를 매길 때는 감정평가자 두 명 이상을 동원해요. 두 명 이상이니까 두 명만 동원해도 합법적이에요. 이제 바로 두 명을 동원해서 A꺼 종전토지하고 건축물 감정을 매겼더니 한 업자는 2억 5천 또 한 업자도 2억 5천 두 명 매기게 했어. 감정평가 합산했어. 그럼 얼마예요? 합산하면 5억. 5억을 두 명 동원해서 2로 나눠. 그러면 다시 얼마예요? 5천. 이걸 바로 평균가라고 그래. 이걸로서 이제 A의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을 확정해버려요. 가격을. 그래서 아, 네 것은 2억 5천이다 이렇게 확정해요. B껏 똑같이 했어. 한 업자는 3억 한 업자는 2억 8천 썼어. 합하면 얼마예요? 5억 8천. 2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래 2억 6천이 이제 이 친구 거 확정된 거예요. 이 친구 거 매겼더니 평균가가 그냥 1억 나왔다 가정해. 이 친구 매겼더니 4억 나왔다 그냥 가정해. 평가 이렇게 종전권을 싹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바로 야 분양시험 기간 언제다? 너네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시해라 라고 알려줘 얘네들한테. 그러면 얘네들 바로 자기 그 종전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버리고 이거 만든다. 이거 뭐라고 그래? 대지 만든다.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만들어요. 이걸 대지라고 그랬죠. 여기다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한다. 근데 이걸 분양하게 될 분양 예정 추산액이 가로 각 세대당 3억으로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판단합니다. 내 아예 종전가가 아까 2억 5천이다. 내가 분양시하면 바로 3억짜리를 받아가라 하는데 대지하고 건축물을 받아가라 하는데 그 차액을 계산해서 내일 거 내고 받아가 받아가는 거. 이걸 청산금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청산금. 그런데 이때 A라는 사람이 분양시했다. A의 종전가가 2억 5천이다 가정해. 이걸 분양시에서 받아가면 자기는 얼마를 분담금 내야 되겠어? 5천만 원. 5천만 원을 낼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신청하면 되는 거고. 포기하면은 바로 이 도움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일단 신청했어. 저 D가 신청하면 D는 4억 가지고 있었죠? 3억 받아간다. 그러면 3억째 받아가면 1억을 청소 또 교부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분양신청을 해가지고 분양신청 기간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 기준에서 그네들한테 분양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만들어. 그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수립하냐면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시행자. 누가 수립한다고? 시행자가. 그래 이 사업장을 시행자가 접수해서 사업이 끝날 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에요. 관리하고 그 분양 신청했던 친구들에게 사업 끝나고 나서 분양 처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 이걸 말한다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 그래 이 관리 처분에다가 바로 분양 처분을 하게 한 그 내용들을 싹 집어넣어. 다 이따 공부하는데 전체는 분양설계는 이렇다. 그리고 A가 종전가 얼마 가지고 있었고 뭐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자가 분양받아서 뭐뭐시다 이런 걸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관리처분을 열습해서 관할 시장 군수등한테 인가신에서 인가받으면 이 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면 사업이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이 계획대로 현장을 관리하고 사업이 끝나면 이 계획대로 분양 신청원자에게 분양 처분해서 주겠다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알겠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면 청산금 산정 문제도 있게 돼. 뭣도 있다고? 청산금 산정 문제 있고 이때 여기에 있는 친구 중 자기 거가 너무 적었어. 그래서 종전가가 5천만 원 확정됐다. 감정가가. 그러면 자기가 분양 신청하잖아요.
자기 의사만 보완하게 3억짜리 그냥 강제로 받아가야 돼요. 그때 그걸 차액을 2억 5천으로 써 나왔다 그러면 돈 내면 돼요. 이 돈 낼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면 되고 5천만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봉쇄를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시행자에게 강제로 이자들 종전가 의사 종전가 관계없이 딱딱 만들어서 3억짜리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강제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어. 이걸 공용환권 권한이라 합니다. 공용환권 권한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될 때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공용은 강제적이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 뭐라고? 강제적이다. 환자는 바꿔줄 한. 종전토지 건축물을 부셔버리고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대지하고 건축물 묶어서 그 두 가지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바꿔서 주겠다. 그 권리를 바꿔서 강제 주겠다는 힘을 시행자에게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이거예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원은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거 종전가가 5천만 원짜리 있다고 해서 나 5천만 원짜리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능력 없어. 능력 없고 종전가가 적은 것들은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5천만 원 줍니다. 현금 청산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돈 받고 나가지 않아요. 나가면 이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전세도 못 얻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어.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런데 능력이 좀 된다. 그러면 용자 받아가지고 분양받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관리 처분계. 이때 관리 처분계를 시행자가 수립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 관할 행정청이 시장사한테 인가받아야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 시장 군수한테. 이따 그걸 공부합니다. 자, 이때 관리 처분에 따라 하게 될 때 세 가지 다 사업 다 허용되구나 이거 하셔야 돼. 세 가지 다 된다. 다만 내용물만 차이가 있죠. 내용물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주거환경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무엇을 건설해서 공부하냐? 주택하고 부대사업, 그다음에 봉쇄. 오피스텔 아니다. 근데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이다. 건축물. 재건축은 주택, 부대, 봉쇄, 오피스텔까지 가능한데 이 오피스텔은 이 재건축 사업장이 어딜 때만 허용되냐? 준주거자고 상업지일 때만 가능하다. 그때 오피스텔의 연면적 이하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전체 건축물 연면 대비 30% 이하의 면적만 확보해서 오피스텔로 공부를 하도록 기재받는다. 여기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비사업 모두 다 무슨 장소에서만 하느냐?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이것도 알아셔야 돼. 어디서만 한다고?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밖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거 딱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시행 방법을 보면은 관리청 계획방법 알겠죠, 이제? 그래, 지금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보고 있는데,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다? 세 개. 세 개 명칭을 보았죠. 주거환경 개선사, 그 다음에, 그렇죠. 재개발사, 그 다음에 재건축사. 이 방법, 이것은 다섯 개가 있었다 그랬죠? 다섯 개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째, 그 시행자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이 도로, 상하수 이런 거죠.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이런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아까 놀마제스 구경 타가서 있었죠. 그 설치할 때 돈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이 사업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시장 군수 등 해줘요.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그자들이 시행자거든. 그네들이 시행자로서 이 시행자가 이런 시설들을 좀 설치해준다. 그 말이에요. 확충해주고, 새로이 설치할 건 설치하고, 기존 거 확대할 수 있으면 확충한다. 그 말입니다. 확대해서 확충해주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토지 등 소유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토지 등 소재라고 그래. 이 토지 등 소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계량해. 고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 스스로 계량을 해. 이걸 약자 우리끼리 그냥 스스로 계량문 이렇게 합시다. 약자 뭘 한다고요? 스스로 계량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둘째, 이 정비가 이렇게 정됐다면 여기 봐봐. 이 시행자가 이 정비관 안에 전부도 좋고 아니 일부도 좋아. 그래 그걸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수용. 보상 처리하고 다 뺏어온다 그 말이. 법적 절차 거쳐서 수용을 해서 시행자가 자기 걸로 해놓고 이걸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여기다 이 사업장에다 그럼 여기다 주택 등을 건축해서 여기서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우선 그걸 건설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주택 안 주고 그냥 대지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토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방법. 이걸 토지 등소유자한테 공급하거나 여기에 있는 토지 등소유자가 아닌 A분한테 공급해도 돼. 이걸 토지 등 소유자의 A자에게 공부한다 이렇게 편해. 그것도 받으셔요. 이걸 약적으로 수용 방법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수용 방법. 그래 수용해서 주택 등을 건설해 가지고 토지 등소유자한테 우선 공부하거나 그냥 대지만 만들어 가지고 수용한 다음에 대지 만들어서 토지 등소유자에게 공부하거나 토지 등소유자 이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때 수용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법도 하면 돼. 그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 법률이 있어. 이걸 약자로 공치법이라 했어. 공치법 들어봤어요? 아무튼 지난주에 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법을 갖다 적용해서 수용과 보상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우리 정비법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 적용해서 처리하고 바로 공치법을 끌어다가 수용해서 사업하면 끝입니다. 그게 바로 수용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행자 이렇게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에 있는 땅을 싹 접수해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등기소에 있는 등기문을 그대로 살려놓고 사업합니다. 사업에서 예쁘게 토지계획 정리해서 주택을 짓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딱 주는 방법. 이걸 뭐라고 그래? 그래 환지공 이렇게 딱딱 구획 정리 사업 끝내가지고 딱딱 잘라서 줘요. 받았던 사람들이 땅 받았던 사람이 주택 짓을 수 있도록 딱딱 땅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환지 공급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아까 했어 시행자가 분양신을 받아가지고 싹 민 다음에 대지 만들고 그것도 주택 부대 봉쇄를 만들어서 다시 공급하는 방법. 이거 뭐라고 했어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약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공급하는 내용물은 아까 주택 그 다음에 부대시설, 봉쇄를 건설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이 관하고 저 수용할 때, 관하고 수를 섞을 수도 있고, 뭐 관하고 환을 섞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리고 또 뭐 관하고 스스로 할 때 수를 섞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섞어도 되고, 또 이렇게 섞어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혼용 방법. 이 혼용 방법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인정하느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때만 인정한다.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은 혼용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이제 기하할 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까, 관하고 환이 인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하고? 관하고 환이 인정된다. 두 가지 관하고 환이 인정된다. 다만 여기 봐봐 아까 관리청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약정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는데
다만 공급하는 내용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재개발사업 할 때는 뭐라고 나왔을까? 건축물. 건축물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용어에 더 광범위한 용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재개발 아까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고 상업적, 공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있죠. 이 재건축 사업은 아까 뜻이 그랬어. 정비 기반선을 양호나 노후 불량주민에 해당하는 공동택, 공동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업이라고. 그렇죠? 주로 아파트 옆택이 있는 곳에서 밀어가지고 하는 거죠. 밀어서 할 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아파트 주인이라고 가정해봐. 옆택 주인이라고 가정해봐. 사업신경 와서 싹 밀고 나서 야 땅만 받아가라 그러면 속 터지죠. 단지는 고마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땅만 조금씩 받아간다. 이 땅만 받아가라 이게 환지 공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셨으면 집을 지어서 다 줘라 이 말이에요. 이걸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부대 복리 시설 더 나가서 오피텔 준주거적 사업지역에서는 오피텔도 된다 이거. 그래서 그걸 꼭 건설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자 하나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몇 가지만 하나만 뭔만 인정하냐 관만 해라 관만 뭔만 해라고요 관. 그래서 이거는 환은 절대 안 된다. 알겠죠? 무엇은 안 된다고? 화는 절대 안 돼. 땅만 맞아주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처분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아까 했죠. 관리 처분계에 따라 공급 방법. 이때 공급하는 내용물 아까 말씀드렸죠? 누차 했죠? 뭐뭐 주택, 부대, 그 다음에 복리 더 나가서 뭐까지? 오피트까지 이렇게 딱 가닥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거 여기서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어.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머리에다 새겨야 되겠어. 여기 보시봐. 이 정비법을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로서 쭉 공부를 하는데 그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절차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무슨 방법을 선택했을 때를 가정하여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냐. 이거. 관. 무슨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정비법이다. 그러면 만약 환을 가지고 한다. 여기 보시봐. 환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절차는 이미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과정을 공부했죠. 그 규정을 갖다 준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법에는 절차가 없어요. 그 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거든. 이 법에.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수용할 때는 뭐 어떻게 하냐. 공치법을 준용해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공치법. 뭔 법?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는 법률. 너무 길죠. 21자니까. 아무튼 공치법을 하겠어. 공치법. 뭔 법? 공치법. 자,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방법을 선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한다. 그때는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한다? 정비법. 이렇게 알았어요.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자 나와 있죠? 자, 시행자 중요할까 안 할까? 중요하겠죠? 사업을 누가 하냐? 이게 중요하지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법을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시행자, 바로 가로 1번,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을 만들어봐. 시행자라고 써요. 또, 넘어,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까지 한 문구 묶어 쳐버려요. 한 문구이니까 묶어서 공부해. 그래, 가로 4번까지. 찾았나요? 그것까지 한 문구이에요. 그게 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파트다 그 말이에요. 뭐라? 오 좋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의 내용이 바로 1번, 2번, 3번, 4번과 연결된다.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니까 바로 2번 봐봐.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반가로 1번 재개발 사업 이렇게 돼 있죠. 말을 그때 또 만들어 재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말을 써놔요. 공부하죠 이렇게. 밑에 또 2번 내려갑니다. 재건축 사업 옆에 또 시행자 이렇게 써요. 그래, 재건축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공부하기 이렇게 편하거든.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재건축 사업부터
들어가겠어요. 순서 밑에부터 올라칩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을 할 때 누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느냐? 이 재건축사업을 하자는 정부가 있다. 그 안에 주인공인 토지등록 소유자가 있다. 이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는 겁니다. 그걸 재건축사업 조합이라고 그래. 뭐란다고? 재건축사업 조합. 그래, 조합이 돈 준비해서 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어? 근데 이 조합이 그 사업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업비용이 들어가고 사업을 통해서 만든 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업에 의하여 얻게 된 수익도 있을 건데 그 이익은 조합원이 나눠서 가지면 됩니다. 비용도 지내야 될 것도 조합원들이. 근데 그 사업비용을 자기들 조합원끼리 각출해서 부담하기 벅차다 그러면 다른 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손잡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공동시행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공동시행. 이렇게. 그래, 원래는 재건축사업 조합을 토지등록 소유자가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 되는데 이 자가 혼자 하기 벅차다 그러면 법적으로 다른 자하고 손잡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 공동시행이라고 해. 공동시행할 때 누구 의사가 중요하냐? 여기 봐봐. 여기 조합의 구성원을 조합원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조합원. 조합원이 오케이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 공동시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냐? 가반수. 얼마요? 가반수. 그러면 여기 조합원이요. 이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100명이라 합시다. 100명이라면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최소한도 얼마의 동의 있어야 공동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100명 중. 좋아요. 50명은 딱 2분의 1이고 그거 반수, 반수. 반수를 넘어야 된다. 이게 가반수. 알겠죠? 그래서 51명. 몇 명? 51명. 51명이 가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하고 가반수는 달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반수 뜻 알겠죠? 가반수. 반수는 넘어야 된다. 이걸 가반수라고 그래. 반수가 50명이요. 그걸 넘어야 되니까 51명이에요. 그럼 봐봐. 50명이 공동시행 찬성, 50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반수가 나오는 가반수. 뭐가 나온다고요? 가반수. 알아주시고. 그러면 가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공동시행할 때 누구하고 손잡고 할 수 있냐?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동하고 손잡고 할 수 있어요. 또 공적 주체인 토지주택공사 등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까 했어. 토지주택공사 뜻은 뭐예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서를 내포한다고 그랬어. 시장 가운데 콕 찍고 군수동 뭐예요? 저기 사업장이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지사,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서울이면 자치구청장, 그리고 팔도대의 시군이면 시장 군수를 말해. 알겠습니까? 아까 했죠? 자, 그네들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업자하고도 공동시행이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 민간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있어. 그래, 이런 등록사업자, 건설업자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여기서 아시면 훌륭해요. 민간업자하고도 공동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 정도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재개발.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여기 봐봐.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잘 생각하고 비교해 두셔. 재개발 사업은 역시 정비구역 안에서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자들 아까 토지등록 소유라 했어. 여기는 돈 많은 친구들도 있어. 왜? 상업적 공업에서 할기도. 상가 백화점 주인이 포함되면 돈 많잖아요. 큰 공장에 포함되면 공장 돈 많은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 시행자가 돈을 준비해서 하는데 이때 사업 시행자 누구냐? 사업 시행자는 여기 봐봐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재개발 사업 조합이라 하겠죠. 조합이 만들어서 바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중요해. 무슨 사업은 토지등록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재개발만. 알겠죠?
그거 꼭 머리다도 토지농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가느냐? 재개발. 그래. 자, 그래.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장할 수 있고, 조합 안 만들고 토지농업자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자로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토지농업자가 20명 미만이면, 이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지 말, 일반적으로. 근데, 이네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네 또 법적으로 공동시행이 가능해.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공동시행. 공동시행 할 때는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 이익도 같이 나누면 되거든. 이때 조합원 가반수 동의했어야 되고, 여기 토지농업자가 10명 있다. 10명 있으면 그네들이 직접 시행자가 돼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공동시행 하려면 10명 중 6명의 동의했으면 다른 자하고 손자하고 공동시행 하는 거예요. 가반수 동의. 알겠죠? 가반수 동의가 돼서 누가 하고 하느냐? 여기 나올 만한 것 단원에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뭐 한국합리 나오죠? 이네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읽어두세요. 편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토지농업소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다. 이게. 그게 중요해. 알겠죠? 재개발이다.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농업소재가 직접 할 수도 있다. 무슨 사업만? 재개발 사업만.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갑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 문구를 보셔라고 그랬죠? 통째로 딱 넣게 봐라고 그랬어.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 방법이 아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다섯 개 하나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몇 개 있었다고? 다섯 개. 그래서 거기 보면 시행자에서 주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 등이 사업비용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시장, 군수 등이. 시장, 군수 등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영등포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구청장. 그래. 영등포 구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장이. 저기 어디 군이다. 연천군이다. 그러면 연천군수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됐죠? 그네들 약자로. 저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지도하 그러면 특별자도사가 들어가서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된 동네는 좀 그렇다고 했지 않을까요? 도시 저소득 집단 거주한 지역에서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데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비기반설 공동에서 확충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공적주인 시장 군수 등이 돈보따리 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어때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사전 동의. 이때 얼마의 동의를 얻고 들어가면 합법적이야. 이 모든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는 100% 동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건 저 사회주의 공산당에서는 하는 거죠. 만장일치제. 김정은이가 빨갛게 하나 카드면 다 따라가잖아요. 한 명으로 반대면 어때요? 그 친구는 아마 저기 편하게 잠자요. 줄걸. 아무튼. 우리나라는 일단 합의로 모든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합의가 결되면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를 운영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수의 원리. 뭐예요? 다수의 원리. 이 헌법이 됐던 우리가 지금 구속받고 있는 법이 됐던 다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100% 찬성 국회의원들이 해준 거 아닙니다. 일부가 반대도 법에서 요구하는 의결 동조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 지역 주민이 일부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자수 확보해서 들어가면 돼. 이때 그네들이 반대파들이 막 화염병하고 왜 들어옵니까? 우리 집 부시려고 옵니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진압하면 돼. 어떻게? 바로 그 체류탄 쌓고 따다닥 해서 잡아대가지고 이렇게 진압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총들이 발생해서 그러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지롭게 잘 해서 일단 진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보면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런 게 나오는데요. 303페이지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에서요. 시행자 1번 보면 스스로 계량 방법 아까 이거예요. 1번. 이 시장 군수 등이 여기 봐봐요. 아까 1번 시행자는 주로 시장 군수 등이라고 써. 바쁘시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좀 해라 이렇게 하거든. 그럼 공적 주체가 들어와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정비 기반설. 아까 정비 기반설이 뭐였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유시장, 공동구, 광장 이런 거 있어. 이것도 새로 설치하거나 확충해주고 공동유세 뭐였어? 놀마작사지 구경 타가수가 있었잖아요. 그래 노래터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경도 이거 누가 만들겠어? 우리가 만들겠어? 그 지역에 산다면 못 만들어. 그래서 공초주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염 봐봐. 스스로 그렇게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한다. 이게 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들어가냐? 일반 시장 군수이 직접 시행하거나, 보겠어요? 아니면 바쁘면 누구를 찍어서 보내게 할 수 있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생으로 지정해서 시행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는 바로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얼마? 그렇습니다. 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식으로 보내려면 가반수 동의를 받고 들어가라 이렇게 있어. 그런데 가로 2번 봐봐. 그해 시행방,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기 수용방법 말고 환지 이런 것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갈 때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박스 1번 보면 시장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지를 사업식으로 지정해서 들어가게 할 때에는 바로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게 할 수도 있고 뭐 찍어주고 나는데 밑에 3번으로 가봐요. 이렇게 2번 다른 그 스스로 계량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두째 줄 그 정비 예정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잘했나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거기는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의 얼마의 동의를 각각 받아라? 가반수. 각각 받고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만 이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 경우는 세입자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에요. 어떨 때냐? 대표로 1번이에요. 1번. 바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재의 2분의 1밖에 안 산다. 얼마 안 산다 그러면 세입자 동의는 법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가로 4번. 시장 군수 등은 그 여기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장 안에 여름에 물난리 나서 난리 나버렸어요. 그런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지역들이 많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방치하면 전염병 확산돼서 살아있는 분들로 보건생을 위협합니다. 생명을 위협해 전염병 확산돼서.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게 되면 법적으로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게 나와있죠.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과 붕괴도 난이 나버렸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정비사업에다 줄까 봐. 그때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써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동소자 세입자 동의 없이 그때 체크 동의 없이 자신이 누구냐면 시장군수 등이요. 시장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한다든가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식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옆에 따서 이 경우에는 그 사유 시행 방법 시행 시기 등을 미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는 해야 한다. 통보는 해야 한다. 무엇은 해야 한다? 그래, 통보했다 똥으로 딱 쳐요. 통보도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천재인 발생 난리 났다 그래도 살아계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은 해줘라고? 통보. 통보만 하지 동의는 받을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통과하고 이제 시행자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이제 이 시행자가 봐보세요. 아까 시행자 봤잖아요. 여기 봐봐. 시행자 여기서 뭐 시장수도 봐갖고 살짝 또 토지 주택공사도 살짝 봐갖고 이렇게 봤어. 이 시행자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조합도 나왔고 토지동수야 조합이 나왔어. 이렇게 이네들이 시행자였는데 이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때요 사업장 가서 막 건물 철거하고 아파트 세우고 그럴까요? 아니면 업자에게 맡길까요? 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공사를 맡았다 이 사람을 시공자라고 해. 뭐라 한다고? 시공자.
공사를 맡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 시행자. 그래서 이 시행자들이 공사를 맡깁니다. 이 공사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 수 있냐, 법적으로. 바로 건설산업 기본법 따라 건설업 면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라든가. 들어보셔. 다음에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 주택법상 연간 20호 이상 단독택, 20호 이상인 20세 이상 공동택 1만 평대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자를 등록사업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등록사업자. 우리가 흔히 현대건설이니 뭐 프로지건설이니 이런 말 들어봤죠? 그네들을 법에서는 등록사업자 그래. 뭐라고 한다고? 등록사업자. 이런 업자에게 공사 주기에서 이 업자를 선정해. 그래서 공사 줍니다. 그걸 308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308페이지 봐봐요. 308페이지. 308페이지 찾았나요? 시공자 선정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만 딱 체크해놔. 묶어가지고. 1번, 2번, 3번까지만. 체크해놨나요? 1번 보면 조합원 그따 줄 것이고, 2번은 토지등을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따 줄 것이고, 3번은 시장 군승이 직접 시행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지를 사업 시행으로 시행한 경우 그따 딱 줄 거예요. 그리고 1번은 여기다 딱 네모칩니다.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 그다 네모치고, 2번은 둘째 줄 사업 인가를 받은 후 그다 네모치시고, 3번은 둘째 줄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다 네모칩니다. 3번은 둘째 줄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다 네모칩니다. 네모쳤나요? 그게 바로 거기다 네모 위에가 이게 이렇게 써놔. 시공자 선정식이라고. 시공자 선정식이에요. 그게 뭐라고? 시공자 선정하는 시기에요. 시기. 조합은 언제 선정하냐? 조합설 인가를 받고 나서. 토지등을 소유할까요? 봐봐. 여기 봐. 토지등을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그렇죠? 나머지 3번은 언제?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시에 이렇게 차 있죠. 그리고 1번 보면 이 조합은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 이 업자들을 선정할 때 반드시 조합총회를 가지고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약으로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서 시공을 선정합니다만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면 조합청에서 정관에다 체크, 정관이 정관 따라 선정해도 되구나 이렇게 하시고, 2번 토지등을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 인가를 받은 후 그 시공을 선정하는데 그때 무엇에 따라 선정하느냐? 뭐라고 나왔어요? 귀하겠다. 귀하겠다 포인트 딱 잡고 밑에 딱 써서 X죠. 경쟁입찰 X, 수익계약 발표 써서 그걸로 바꿔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쳐서 출제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이 업자를 선정할 때는 뭐? 귀하. 귀하. 지네들 맞는 귀하기 있단 말이에요. 귀하기 지원에 따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이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이네들은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약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3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하고 1번이 수용금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해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쉬었다가 여기 이 조합이라고 하는 시행자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조합이라는 시행자를 만들어야 조합인 시행자 등장 사업할 거 아닙니까? 이 조합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만 만들겠냐?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할 때만 조합 만들지. 여기 봐봐요. 주관경 개선사 여기 봐보세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 주관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등장하니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을 소재는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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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만들지 않아. 그래서 무슨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절대 없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꼭 새겨두세요. 또 바로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져서 시행으로 등장한대. 이거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을 소유자가 직접 시행으로 등장할 때는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 조합을 만드는 절차 조합원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오른쪽에